로드 첫 자전거는 어떻게 되세요? 저는 첫 자전거가 여러분들이 좀 부러워할 만한 사실은 저희 부모님이 다 자전거를 타세요. 이미 집에 카본 울테 로드가 있어. 네. 로드를 제대로 타기 전부터 이미 아버지 리액토 5000을 제가 굴렸어요. 이미 울테에다가 휠까지 딱 업그레이드 된 카본의 11단에 욕심이 없었어요. 왜냐면 굳이 내 게 아니더라도 그쵸.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자전거가 있어야 된다. 그쵸. 그래서 저는 알루미늄 클라리스로 갔죠. 스컬트라 100. 약간 3대 입문 3대장. 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입문을 추천주기가 너무 좋은 게 다 제가 경험해봤고 제가 고민해봤던 거를 소개시켜주는 거니까 공부를 하나도 안 해도 그 당시에 그렇죠. 공부해가지고 이만큼 정보를 쌓아놨으니까 팔고 니로네 세븐으로 갔어요. 이제 또 감성충이어가지고 제가 로드는 감성은 비앙키로 로드는 감성이다. 피나레로를 타잖아요. 아, 이게 그렇죠, 이탈리아 그렇죠. 감성은 네, 한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이탈리아 감성에 빠져가지고 그 민트색 자전거를 좀 타야겠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온갖 업글질을 하기 시작했죠. 일단은 바퀴로 바꿨어요. 펄크럼 휠셋을 안 쓴다는 거예요. 아, 근데 이게 알루미늄 휠이지만 지금 넓게 달려있는 것보단 좋다. 그래가지고 뺏어와서 펄크럼 달아놓고 바테이프 좀 한번 바꿔보고 그러다가 이제 겨울이 됐어요. 여기 겨울 되면 이제 오버홀을 한다는 건데 오버홀 가격을 들어보니까 아니 내 자전거가 70만원인데 15만원 20만원씩 되고 그래서 오버홀을 해야 돼? 알리익스프레스의 광문제를 만났죠. 이 할인은 멈출 수가 없다. 케이블 세트 듀라에이스 브레이크 기어 변속선하고 외장까지 착 해가지고 주문을 했는데 샵을 갔죠. 공유비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나 몰랐지. 공유비가 이렇게 공유비가 10만원씩 나오는지 몰랐죠. 하다 하다가 나중에는 구동계만 빼고 진짜 다 바꾼 거예요. 내가 핸들바까지 에어랜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알루미늄 프레임에다가 에어로 카본 핸들바를 달면 승차감이 좀 좋아지지 않겠냐. 아 여기 말랑말랑하니까 말랑말랑하니까 또 감성 있고 에어로 핸들바 감성 있고 가겠다 했더니 말리는 거예요 이거. 오버할 컴포넌트로 바꿔버린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다하다가 말려가지고 결국에는 그거 이제 방출하고 지금에 있는 피날레로를 인수해왔죠. 사실 따릉이 사이클링이라는 채널에서 시작을 했어요. 루나틱 사이클링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아직 많지만 1만 명 딱 찍으면서 넘어갔거든요. 많은 분들이 구독 취소를 하셨죠. 이 채널은 뭐야 이러면서 맞아요. 너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억울해 올 거였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따릉이 사이클링에서 루나틱 사이클링으로 넘어갔는데 따릉이 사이클링이라는 이름에서 제 채널에 유래를 알 수 있어요. 대학동 앞에 다리가 하나 있어요. 거기가 도림천 끝지점이에요. 네. 사람들이 항상 5명, 6명씩 웅성웅성대고 따릉이를 못 빌려서 나이가 조금이라도 있으시고 아니 우리들도 어려워. 엄청 복잡해요. 엄청 느려요. 아니 따릉이 얼마나 썼는데 그 어플 하나 좀 만들면 될 거를 그 홈페이지를 만들어 놓고 그걸 줄여요. 그리고 모바일로 만든 거예요. 최적화가 아예 안 돼 있는 거예요. 글자도 너무 작고 글자도 작고 무슨 경고표지 뜨면 그 X표 눌러도 꺼지지도 않아. 맞아. 사람들이 너무 어려워한다. 따릉이 대여 방법 세 가지 그거를 시작으로 Q&A 게시판이었어요. 제 채널 자체가 따릉이 빌리려고 하는데 이거 왜 안 돼요? 그럼 제가 답장해주고 영상을 만들어 보니까 재밌네? 사람들이 봐주니까 좋네? 그렇게 해서 저는 네 1만 명 전까지 따릉이 사이클링을 유지를 하다가 루나틱 사이클링을 1만 명대 서울시에서 뭐라고 할 것 같더라고. 100명 전까지 제일 많이 받았던 질문이 뭔지 아세요? 글쎄요. 이거 서울시에서 운영한 채널인가요? 아. 그리고 나서 그거를 끌고 가서 1만 명까지 찍었으니 아 이거는 이제 슬슬 문제가 되겠다. 오케이. 빠르게 이제 딱 손절 치고 루나틱 사이클로 넘어왔죠. 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바로바로 피드백이 되니까 너무 좋은 거죠. 그렇죠. 대화하는 느낌. 네. 그 아까 신뢰라는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신뢰가 되게 무서운 것 같은 게 저도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자꾸 뭔가를 추천하는 입장이잖아요. 내가 뭔가를 추천했을 때 상대방이 그걸 구매를 해서 써보는데 별로야. 그러면 제 신뢰가 깨져요. 그렇죠. 이 신뢰라는 걸 유지하려고 저는 사실 협찬 들어온 것들을 한 5개 들어오면 2개 정도를 죄송합니다 대표님이라서 보내버려요. 이건 추천할 수가 없는 제품이거든요. 정말 정말 고르고 골라가지고 추천을 올릴 때마다 긴장이 돼요. 그쵸. 내가 정말 이거 추천할 만한가? 맞아요. 그래서 항상 포인트를 잡아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는 이걸 추천할 만하다 이런 식으로 요즘에는 많이 포인트를 잡으려고 하는데 시청자분들이랑 신뢰관계? 그렇죠. 그 신뢰관계를 깨뜨리지 않으려고 제일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고 최근에는 이렇게 라이브 많이 하면서 상호소통? 뭐 루나틱님 영상 보고 자전거 구매했어요 잘 타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구독자 늘어가고 좋아요 눌리고 이런 것보다는 진짜 그런 댓글 하나가 다음 영상 만들 수 있는 힘이 되는 것 같은 그렇죠. 맞아요.
하면 제가 네이버 카페를 또 하나 운영을 하고 있어요. 아, 맞아요, 맞아요. 사이클링 매거진이라 그래가지고 영상이라는 건 어쨌든 한정된 플랫폼 안에서 말씀 다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얘기하고 싶은 얘기들은 못 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분량이 너무 길어지니까 너구리 형님처럼 막 30분씩 영상 뽑으면 좋은데 네. 또 약간 제 채널에는 그건 더 어울리지 네. 않으니까. 그리고 제가 제일 하고 싶은 건 다른 분들의 의견이 종합돼가지고 그 상품에 대한 리뷰가 쌓이면 네. 좀 더 사기 전부터 이 제품이 좋은지 안 좋은지 알 수 있지 않을까. 그 네이버 카페가 사이클링 매거진이고 네. 우리가 알고 있는 돈 많이 번 유튜버들은 다 조회수가 영상 올리는 것마다 30만에 50만씩 나오고 일단 업계 1등이 100만은 가야지 10만 딱 한 분 계시고 네. 6만 네, 뭐 이러시니까 네. 틱사이클링에서 열심히 영상을 올려도 많이 나와야 5만? 5만 조회수 나오면 제가 10만원도 못 받아요. 5만 조회수짜리 영상 하나 만들기 위해서 보통 제가 한 달에서 두 달 준비를 하거든요. 딱 올려가지고 10만원 정도 벌어간다 생각을 하면 다른 제품을 사가지고 이것저것 다 여러분에게 정보를 드리고 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많이 재정적인 문제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게 광고 협찬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는 숙명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 협찬을 받잖아요. 저는 협찬을 가능하면 자주 받는 게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경험을 공유해 줄 수 있다는 거. 보다 더 많은 제품을 제가 써볼 수 있을 거고 그 제품을 경험을 공유하고 우리들이 광고 수익만으로는 이 제품을 다 사서 써보지 못해요. 애초에 사서 쓸 필요가 없어요. 이미 있는 걸 굳이 새로 나온 신제품을 궁금하다고 사서 써볼 이유는 없단 말이에요. 그건 정말 탐구력이 강한 한두 개는 가능한데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정말 많잖아요. 한두 개만 해도 얼마나 많아요. 가민도 있고 와우도 있고 브라이튼도 있고 캣아이도 있고 스테이지스도 심지어 스테이지스도 있고 뭐 시그마도 있고 그렇죠. 엄청 많아요. 족도가 정말 정말 많은데 트림원도 있네요. 네, 트림원도 있고요. 그거를 다 저희가 사가지고 써볼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협찬이라는 게 유의미하고 이게 유튜버들이 금전적인 이익을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시청자분들에게도 좀 더 양질의 정보를 드릴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된 것 같아가지고 그렇죠. 협찬이 좀 이렇게 있어도 그 영상을 또 많이 봐주세요. 또 감사하게도 그렇죠. 근데 맞아요. 이제 많이 미워하지 말고 저희 언제부터 이 규정이 생겼죠? 9월 달부터였나요? 규정은 사실 원래 있었어요. 그렇죠. 원래, 원래 있었는데 이게 공론화가 네. 된 게 6월 정도부터였고 맞아요. 9월부터 법이 시행이 그렇죠. 되었죠. 올해 가장 큰 스노볼 중 하나라고 해도 올해 유튜버 네. 3대 영상 3대 썸네일 중에 하나가 죄송합니다가 될 그렇죠, 정도였으니까요. 그렇죠. 네. 이제 앞으로 지금 자전거 유튜버를 하고 있거나 안 그러면 앞으로 유튜버를 꿈꾸시는 분들이 꽤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내 영상이 상대방, 그러니까 내 시청자죠. 내 시청자를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 내 영상이 광고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어요. BWS 채널에서 BWS 광고를 한다는데 이건 혼란이 아니죠. 루나틱 사이클링에서 BWS 옷을 입고 BWS가 좋다고 말을 하고 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혼란이 느끼죠. 저 사람이 저걸 돈 주고 산 건가? 협찬을 받은 건가? 혼란스럽죠. 그렇죠. 간접 광고예요. 그것만 생각하면 돼요. 내 영상이 이거를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 분명히 적어야 돼요. 적는 방법은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제 좌측 하단에 유료 광고 표시 업로드 유튜브 영상 올릴 때 체크 두 개만 하면 바로 왼쪽 하단에 유료 광고 표시가 떠요. 우측 상단에 워터마크를 박아보는 적도 있었죠. 최근에는 좀 더 세련된 방법을 찾았어요. 그 우측 상단에 잠깐 뜨는 카드 있죠. 네. 재생 목록을 카드로 띄우면 네. 영상 5분마다 굳이 화면에다 넣지 않고도 삐용삐용삐용 떠요. 이게 저도 이제 마케터다 보니까 좀 조사를 좀 많이 했고 주변의 지인분들과 해당 뭐 관련 업종에 계신 분들과 좀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제품을 특정 앰버서더 혹은 특정 뭐 마케터에게 뭐 주거나 이렇게 금전적인 비용을 지불하고 줄 때 이 제품이 언급이 되지 않더라도 만약에 이 제품의 꾸준한 노출에 의해서 그런 노출 효과를 노리는 흔적이 있었다면 이 역시도 간접 광고라고 볼 수 있고 그에 대한 광고 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단순한 논리예요. 내가 이 제품을 협찬을 받아서 광고를 했는데 이 영상을 통해서 알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러하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올바른 길을 가고 계신 거고 그렇지 않다 이 소비자는 내가 이거를 받았나? 광고 표시를 하는 게 맞습니다. 네, 맞아요. 네. 진짜 유튜버들은 혼란스럽게 만들 것 같으면 무조건 광고 표시하세요. 그게 제일 안전하고 네. 그 모든 협찬이나 대여 제품에다가 다 유료 광고 표시를 넣어놨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 그 당시에 많진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얘는 광고쟁인가? 뭐 이런 욕도 많이 좀 먹었었는데 그렇죠. 사실은 그게 지금 와서는 어떻게 보면 전화위복이 된 거고 여러분들과의 그 신뢰감? 그렇죠. 이 친구는 광고는 광고 표시를 하고 협찬은 협찬 표시를 하고 네. 루나틱을 봤을 때 헷갈리지 않았다. 전 사실은 광고 협찬 대여 네. 이 차이점 네.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일단 광고는
기본적으로 금전적인 관계가 오갔을 때 내가 이 영상을 찍음에 있어서 자, 이 영상 찍어주시면 저희가 이만큼의 비용을 지불하겠습니다. 좀 맞아. 올려주십시오 하면서 제품이 대여가 됐던, 그러니까 줬다가 다시 가져가든 아니면 그냥 줘버리든 간에 그와는 별개로 또 다른 소정의 비용이 이 컨텐츠 제작 비용으로 지불이 되었을 때, 이 지불 관계가 형성이 되었을 때 이걸 이제 광고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네. 그에 비해서 협찬 같은 경우에는 금전적인 관계가 없어요. 대신에 제품을 무상으로 줍니다. 크리에이터에게 이거 한번 써보시고 한번 컨텐츠 만들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고 제품을 줘버리는 거죠. 이 제품을 가지고 컨텐츠를 만들든 뭐 어디 가서 불러 구워보든 뭐 어디 던져보든 누구한테 줘버리든 팔든 이거는 너 알아서 해라. 대신에 우리는 이 제품을 너한테 줬고 너가 이거에 대한 그런 뭐 컨텐츠를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했을 때 이제 협찬이 나오는 거고, 대여는 거기서 이 제품이 다시 회수된다라는 개념만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금전적인 관계 당연히 여기도 없고요. 네. 그냥 제품을 줘서 한 뭐 한 달 정도 한번 써보세요 하고 드린 다음에 한 달이 지났을 때 컨텐츠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품은 저희가 다시 회수해 가겠습니다 하면서 결국은 제 손에 남은 건 컨텐츠밖에 없을 때. 맞아요. 그게 바로 대여인 거죠. 네. 제가 생각하는 것도 거의 99% 합니다. 광고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료 광고가 붙고, 그쵸. 자전거 유튜버에서는 제가 최소한 알기로는 여러분 광고 가이드라인이 없습니다. 제가 옛날에 엘벳 한번 협찬 받아가지고 영상 올린 적 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처음으로 가이드라는 걸 받아봤어요. 이런 문구를 넣어주셔야 되고요, 이런 걸 넣어야 되고요, 컨펌을 미리 받아야 되고요, 영상 길이는 와 이런 게 있구나. 전 처음 봤어요. 저는 진짜 자전거 유튜브 쪽에서 많은 광고를 진행을 했고 많은 협찬을 진행을 했고 많은 대여를 진행을 했잖아요. 그 수십 개의 영상을 진행을 하면서도 단 한 번도 가이드라는 걸 본 적이 없거든요. 솔직한 의견을 오히려 더 원하시는 분들이 많지. 맞아. 유튜버를 어떻게 조정을 해가지고 자기 제품을 좋게 보이고 싶겠... 애초에 그러신 분들은 광고를 들어오지도 않아요. 정말 자기 제품에 자신 있으신 분들의 광고를 넣으시고 협찬을 넣으시는 거지, 업체에서 독점에서는 네. 가이드라인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자전거 유튜버는 최소한 가이드라인이 없다. 그쵸. 얘는 어디서 보여준 거 그대로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이걸 돈 주고 샀을 때 대체 이게 뭐지? 어떤 제품을 검색해보면 항상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그쵸. 제품 특징부터 긁어보잖아요. 그쵸. 전 그 작업부터 항상 시작을 해요. 구매자가 어떻게 느낄까? 이것 쪽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알고리즘님께서 항상 셋째째를 네. 해요. 그러니까 어떤 영상을 딱 올리자마자 1시간 내로 판단을 해주세요. 이 영상은 몇 등이고 영상을 10번 노출해줬더니 사람들이 몇 번 누르더라 찍지를 가하시거든요. 지금 자전거 유튜버가 1년 사이에 두 배로 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많이 늘었어요. 정말 많이 늘었어요. 100명이 안 되셨거든요. 100명이 뭐야, 200명 300명이 넘으셨고, 예전처럼 영상을 올리면 옛날에는 5천에 만회가 나올 것도 2천에 3천에 밖에 안 나오고 뒤로 밀리는 거죠. 네, 네. 이게 흔히 말하는 유튜버의 그 뒤로 가는 네. 런닝머신. 그렇죠. 앞으로 뛰고 있는데 똑같이 뛰고 있으면 난 점점 뒤로 그렇죠.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떨어지지 않으려고 발악을 하면서 열심히 점점 뛰면 뛸수록 이제 그때 제자리인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편안한 밤 되시고요. 여기까지 저는 상수루 네, 루나틱 사이클링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빠이.